가죠. 왼쪽으로. 사실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난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봤고 대부분은 그 녀석이 왔다 갔다 했지. 이때 봤구나, 책을. 히포포? 무섭게 생긴 영혼이라. 무서운 건 싫은데. 그 녀석한테 부탁해봐야지. 서론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나쁜 지역 끝에 있는 돌문을 열면 된대. 아까 원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얜 이렇게 보이는구나. 서로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네. 누가? 히포포라는 착한 영혼인데 태양과 같은 사람인가 봐. 히포포를 벌써 봤어? 알아서 잘 갔다 왔네. 그래서 서로 안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구나. 그 녀석 잘 살아있겠지? 다시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네. 하얀 고양이 덕후베베님 안녕히 주무세요. 자, 갑시다. 으아, 잠깐만, 으아.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 있잖아. 사실 알고 있잖아. 뭘? 후후라는 도깨비가 영혼을 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뭔가 떠올렸잖아. 너도 그 녀석을 돕고 싶다 했잖아. 그 녀석? 근데 결국 그 녀석에게 죽었네? 그 녀석? 와! 안 좋은 기억이다. 그 녀석에게 죽었네? 난 도대체 누굴 도와준 거지? 도와줬는데 왜날 죽인 거지? 2승으로 돌아가자.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가죠. 길이 기네. 왔다. 여긴 또 어디야? 얘좀 이상한 것 같아, 누나. 나좀 도와줘. 계속 나만 쫓아와. 무서워 죽겠다니까. 좀 머리가 어디 이상한 것 같아. 여자 맞네. 누나구나, 얘가. 잠깐, 그럼 얘가 누나인 남동생을 여자 주인공이 좋아했던 건가? 아니, 진짜 이상한 애니까. 걔랑 있지 마. 걔가 누나한테 무슨 짓 할까봐 무서워. 뭐, 괜찮은 애라고? 나만 보면 눈이 핑 돈다니까. 지하철 소리. 지하철. 그에게 말을 걸어보자. 넌 많이 힘들었구나. 아무리 슬퍼도 자살 같은 소리를 입에 담으면 안 돼. 이거 아까 주인공이 봤던 거. 장난인걸. 진짜 장난이야. 아니, 그 정도로 심하다니까. 그래? 그 정도로 심해? 아니야, 이거 남자인 것 같은데. 넌 누구야? 뭐야?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렇구나. 이건 내 기억이구나. 여기엔 그 녀석이 있었다. 그 녀석. 그 녀석? 마지막 장입니다. 잠깐만요. 이 아픈 기관실.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가자. 마지막 장. 가죠. 그 녀석이라. 잘 살고 있네.
내 삶을 망쳐놓고 생기있게 살아있는 너. 에? 못 지워. 아, 어? 처음부터 다시? 어? 어? 뭐야? 어? 뭐야? 에? 왜 이래? 얘 왜 이래? 어디 있어? 무서워. 나쁜 놈. 나쁜 놈. 에?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저장 가능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걸 네가 왜 끼고 있어? 너한테 준 게 아닌데. 아까 그 목걸이 말하는 거 같죠? 짜잔!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 미친 여자랑 같이 다녔으니까요. 미안해. 기억하지 못해서. 진짜 미안해. 비속어를 갑자기 못 지우게 됐어. 갑자기 눈물이 흘러.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와, 잠깐만! 뭐야, 이거? 와! 그, 뭐야! 하지 말라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돌문을 찾아가자. 어우. 와, 잠깐, 뭐야. 어? 여긴 막힌 길이네. 에? 다시 돌아가자. 어. 4개 모았다. 와중에. 아까 걔가 잠깐만. 날카로운 세부치. 날카로운 세부치. 아까 맨 처음 주인공이 들고 있었던 그 날카로운 세부치. 뭐야? 바로 옆방이었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았나 보다.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맞아! 파인애플 부금도 안 나왔어! 적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어라? 얘들아! 이건... 뭐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게 도대체 뭔 게임일까? 아, 길 나왔다. 지하철 문이다. 불안하다. 가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 응? 와, 이거 맨 처음에 봤던 그 여자 주인공 같지 않아요? 아까 날카로운 세부치를 개만 갖고 있잖아. 쾌쾌한 냄새가 짙게 난다. 어째 불길하다. 지금... 아, 불길하다. 어? 아, 잠깐만! 너는 그이와 함께 나쁜 지역으로 먼저 넘어가니군. 우린 나래로 내려갈 것이다. 어? 어? 날 질렀군. 날 죽여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 너와 함께 다닌 그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
나 역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서로 공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천만 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부족한가 보군. 살고자 하는 영혼을 만난 건 오랜만이다. 영겹의 시간이 흐르고 흐른 지금에 와서야 너희들이 왔지. 난 더 이상 누군가가 괴로움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 모두를 존중했다. 너 역시 날 죽인 것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존중해주겠다.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넌 너의 길을 쫓아 나아가라. 마지막 한 명. 죽었네. 주절주절 뭐라는 거야, 멍청이가. 얘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얘? 이쪽으로 안 가. 얘 진짜 왜 이러지, 갑자기? 돌아왔다! 만났다! 너는... 나... 모두 기억났어. 난 언니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타 같이 다니기도 했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서로 정말 사랑해서 목걸이도 직접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를 사랑했는데 그게 괴롭고 힘들었어. 왜? 나의 너무나도 일방적인 사랑이었거든. 내 착각이었어. 그게 너무나도 아프고 아파서 끝내 자살했어.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구나. 미안하지만 나는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해. 너와 함께 해왔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아. 조용해졌다. 말을 걸어보자. 아, 이번엔 이쪽이다. 이번엔 이쪽으로 돌아왔네요. 목표까지 자르진 못했네. 그냥 날카로운 세부치일 뿐이니까 어쩔 수 없나? 안타깝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되어서. 무슨 기억 안 나? 언니가 날 그렇게 놀릴 거란 건 생각도 못했어. 나를 그냥 무시했잖아. 가지고 놀았던 거지.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일을 이용해서 장난친 거잖아.
죽을 때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내가 너한테... 저승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발 그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줘. 잠시만, 오해가 있어. 가지마. 잠시만, 살려줘. 이미지가 안 나와. 2승에서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떠올려본다. 아, 여기군요. 엔딩이 나뉘는데. 그러면 싫은데 먼저 해보고, 이거 순서대로 가볼게요. 둘 다 볼게요. 잠깐만, 그러면. 아, 나 저장했지? 저장했지. 싫은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몸이 아주 가벼운걸. 분명 2승에서 죽일 땐 너무 슬프고 나를 경멸하며 보는 그이의 눈초리가 그렇게 슬퍼서 몸둘바를 모르고 자살했는데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곳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곳에서 영원히. 해피엔딩. 생기있게 살아있는 나. 해피엔딩?